이어서 다음 참가자를 만나보겠습니다. 어? 자, 이번 무대를 장식할 주인공은 콧대 높은 오빠입니다. 콧대 높은 오빠 나와주세요. 왜일까? 안녕하세요. 콧대 높은 오빠 황가람입니다. 와. 네, 첫인상이 도도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왜 콧대 높은 오빠세요?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노래로 널리 알려진 피노키오. 네. 피노키오 밴드의 네. 피노키오 밴드의 현재 노래하는 보컬이고. 피노키오 멤버 진짜로? 저는 안 유명합니다. 어떻게 합류하시게 되신 거예요? 3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뽑혔는데 코로나 전에 뽑혀가지고 여기 쓰게 됐습니다. 오 마이 갓, 코로나. 나쁜 코로나. 아유 짠. 자, 그럼 콧대 높은 오빠 황가람 씨의 무대 바로 시작합니다. 콧대 찔리고 싶어. 아, 너무 기대된다 이거는. 화이팅! 화이팅! 굉장히 이렇게 드러나려는 노력을 평생을 해도 안 될 수 있다는 걸 너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데, 저는 이 경연 자체가 생애 첫 도전인데 한 번 더 늦기 전에 밖으로 드러날 수 있다면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. 아, 이 노래 너무 좋아. 최고야. 놀던 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집으로 하나 둘씩 돌아가는데 나는 왜 와 완전 달라 여기서 있나 저 석양은 나를 깨우고 밤이 내 앞에 다시 다가오는데 이제 잊어야만 하는 내 아픈 기억이 달리는 기차에 커다란 울음으로도 달랠 수 없어 나는 왜 여기서 있나 오늘 밤엔 수많은 별이 다시 춤을 추는데 내 앞에 다시 춤을 추 오빠들이 전원의 선택을 받아 온라인 합격입니다. 축하합니다. 아우, 제
세상에.